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인 수상입니다. 오늘은 L베이스와 G베이스로 커트를 나눠서 커트를 해볼 텐데요. 스타일은 L베이스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연출할 거고요. G베이스는 약간 포인트감으로 무게감을 형성할 수 있는 스타일을 형성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판넬은 L베이스의 형태로 커트를 레이어한 느낌을 연출해 보겠습니다. 앞쪽 방향으로 한 번 더 디렉션에서 커팅을 해주세요. 사이드는 사이드 형태에서 레이프 라인을 연결하셔서 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가이드 라인 커트하시고 커트 진행해 주세요. 만드셨으면 라인을 떨어지는 느낌을 만드셨으면 레이어를 좀 줘서 형태감을 좀 가볍게 느낌을 연출해 보겠습니다. 약간의 디렉션을 하셨으면 혹시 피탈봉 기준으로 형태는 다시 라운드 시켜줍니다. 두 번째 패널은 다이아고넬로 디렉션에서 커팅 진행합니다.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. 앞머리와 오버라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커트하겠습니다. 라인 다시 한번 라운드 형태로 오버를 나올 수 있게끔 그대로 핀라인 만들어주세요.
L베이스와 G베이스의 커트라인으로 베이스 커트를 다 마쳤고요. 이제 질감 처리로 형태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. 네이프라인을 L베이스로 자르셨는데요. 약간 엘리베이션 테크닉으로 조금 더 쉐입을 곱게 자르겠습니다. 호리젠탈 섹션으로 엘리베이션하는 속도로 라인을 조금 더 곱게 G베이스 형태의 커트가 진행되었고요. 느낌 자체는 약간 블록한 느낌으로 커트를 쳤는데요. 질감 처리로 인해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커트를 하겠습니다. 쉐입의 무게감을 조금 뺄 수 있는 느낌에 약간 인터널 구조에서 무게감을 뺄 수 있는 구조로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라인 쉐입의 무게감을 조금 뺄 수 있는 느낌에 약간 인터널 구조에서 무게감을 뺄 수 있는 구조로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라인 첫 번째 패널 라인 무게감을 조금 더 뺄게요. 지베이스로 커트 라인을 자르는 부분을 손으로 테크닉으로 형태감을 조금 더 부드럽게 빼주세요. 조금 더 내추럴하게 4대 머리는 약간 연결하는 느낌으로만 최대한 디렉션을 해서 끝을 난청 G베이스의 느낌의 포인트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올리는 느낌의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하실 건데요. 속머리에 약간 인터널 구조에서 머리를 중간중간중간을 끊어주시면 속에서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받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이 업될 수가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속라인을 조금 끊어는 커트 테크닉으로 볼륨감을 조금씩 주시면서
너무 한 번에 자르시게 되면 툭 튀어나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잘린 듯 안 잘린 듯 하면서 볼륨감을 조금 더 만들어주세요.